저희가 오늘은 특이한 뽑기기를 찾았습니다. 네, 저희가 딱 왔는데 뭔가 얘가 돌아갈 것 같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천원을 넣어봤더니 진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이름은 바로 선캐치. 예, 해. 태양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는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아, 네, 그쵸.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이한 뽑기도 있길래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뭐 A번, B번, 3, 4, 2, 3, 4? 뭐. A번. 네. B번 여기 있는 것들 2, 3, 4 마이크가 비싼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알기로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1번은 누가 뽑으셨네. 나오긴 하나 봐요. 나오긴 하나 봐요. 일단 리듬은 갑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 원 넣고 해봅시다. 이거 봐요 여러분. 돌아가고 있어요. 좋아. 자, 그럼 선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스팸 청소. 일단 2번부터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아까 2번 한번 노려봤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 이쯤에서 잘 잡았다. 안돼. 돌아갔다. 아, 조금 좋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아, 다시 2번 너 일로 와. 막 소리난다. 2번 도망가. 2번이. 아 진짜? 이쯤. 정확하다 이거. 정확했죠 여러분들? 아우 누가 아니고요. 잘 잡으면 갖고 와나 진짜? 그러니까 일단 잘 잡아봐야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터치도 되네. 리터치도 가능한 해저 뽑기. 자, 2번 옵니다. 제발. 내가 생각보다 멀리서 잡아야 되네.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좀 더 빨리.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네. 이쯤에서 딱 잡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 2번을 노리는 거예요? 2번. 이쯤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빨리. 너무 빨랐다 이거. 이건 너무 빨랐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니까 시다 되게 이상한 효과가 나네요. 그쵸? 딴딴딴. 그거 말고 뭐 이상한 야호. 오! 잘 잡았어요! 가나 이거? 진짜 가나? 아 가긴 가네. 아 이거 출구 앞에서 잡아야겠다. 괜찮아 무조건 여기서 잡아야겠다. 출구 여기. 앞에서 무조건 여기서. 자, 출구 앞에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잡을게 3번? 4번! 4번? 마이크! 아! 질렀다! 오잉? 아? 뭐야? 괜찮아요? 그냥 3번, 4번을 하려면 좀... 알았어. 아 이거 무조건 여기서 잡아야 되지? 참. 오케이. 그거는 명심하고. 이게 설마 나 집 게임이 안 쓰니까 바로 출구로 빠지게 해야겠네요. 오케이. 바로 출구로 들어가게끔. 되게 신기한 기계네? 그치? 따란따란따란 이렇게 나와 그게. 저거 뭐야? 시계? 핵 고급 시계. 롤렉스. 저거 나올라나? 아, 야. 아, 이거 너무 많이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치? A번 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번 참아봐. 알겠습니다. A번 참아볼게요, 한번. 네. 참아보자. 아니면 3번 할만하지 않아? 아, 3번에 아니면? 3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쯤? 자, 과연 속도는 맞을까요? 아, 너무 구속... 아 이게 너무 구석에 붙으니까 저기 벽에 걸리네 살짝. 야호가 아닌데 우리 지금. 잡았다. 아 너무 흔들린다. 근데 너무 흔들리는데. 놓치냐? 많이 흔들리네 생각보다. 이거 랜덤인가? 그런가? 뭐죠? 여기 구석 여기서 잡아. 어디? 여기 딱 대각선에. 아 여기도 출구야? 아니죠 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어떤 일을 할 건가요? A번. 1번 여기 오고 있습니다. 1번을 잡아라. 잡긴 잡았는데. 너무 땅에 붙었나봐. 너무 땅에 붙었다. 이러면 3번? 3번 좀 약간 공중에 떠 있으니까. 공중에 떠 있는데 내 집게도 공중으로 떠버렸어요. 어지러워 근데 이거 계속 보니까. 계속 돌아간대요 이거. 이거 무조건 꽉 잡아야 되겠네 어떻게든. 완전 꽉. 완전 꽉 잡아야지. 가능성이 있겠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최근에 돌림판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 이게 3번 열쇠가 제가 봤을 때 좀 떠 있거든요 약간. 맞아 3번 열쇠를 좀 공략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거 뭐야. 시계에 걸렸어. 지금 3번이랑 2번이 약간 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공략해 보는 걸로 해서 만 원 더 해볼게요. 나는 뭐 지금 아직까지 신기합니다. 저희는 뭐 재미로 하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뭐 그냥 한 번쯤 즐기기에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3번 노려봅시다. 자 3번 와라 옵니다. 와라 저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잘 내려가야 돼 지금 딱 좋아.
아이고. 아 이거 딱 붙어버렸다 얘. 그러니까 아. 이러다 에이. 이상한 신형 빠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자 1번 옵니다. 어 1번 가자. 제가 바닥에 좀 딱 꺾긴 했는데 그래도 잘 잡으면 되지. 타이밍! 아. 이게 약간 열쇠가 바닥으로 가야 뜨긴 하겠네. 그러니까 2번 열쇠. 어 너 약간 어지럽다 진짜. 나도 계속 보니까 좀 어지러워. 집중해서 계속 보니까 어지럽다. 어 어지러워. 아 2번 아까워. 이거는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다시 약간... 다시 2번. 자 지금. 2번 옵니다. 좀 빨리 내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약간 좀 빨리 내려야 되네. 어. 진짜 어 오케이. 아아 좀 뒤집혀가지고 뒤숭이기만 하냐. 두 발로 잡아도 안 되네요. 일단 야호는 무슨 뭐 하는 거야? 이번? 어? 아, 이번 하려 했는데. 아하. 아, 너무 빨리 내렸다. 이게 안쪽에 있는 것도 약간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안쪽에 있는 거? 익숙하지가 않네. 아, 저기 혼자 있는 것보다. 일단 아까도 잘 잡긴 했는데 좀 이게 확꽉 잡아야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힘이 많진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베스트. 어, 제발 내 제발. 제발. 가자, 가자, 가자. 제발. 아, 오! 아! 안 돼. 아, 안 돼요. 안 돼요. 잘 잡았는데. 뭐야. 아, 아깝다. 그니까. 빠져버렸네. 더 꼭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일단 3번 한번 해보고 A번 다시 도전한다. 어, 3번 잘 잡아. 잘 잡았다? 어, 아. A번. 그 좀 약간 적응을 했나봐요, 거니가. 그니까 조금 낫죠, 아까 처음보다는? 아, 여기서 일단 한 칸만 옆으로 가주면 되는데. 그니까. 아, A번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어. 약간의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렇죠. 자, 열쇠가 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 A번. A번 여기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약간 밖에 저 세이커에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아, 시간 초과! 아, 시간 초과 있었다. 아, 시간 초과 있구나. 아, 참. 아, 시간 초를 까먹고 있었네요. 여기서 나가야겠다, 그러면. 여기 딱딱딱 여기서. 아, 그래. 시간 한 20초 되는 것 같아. 네, 20초 정도 되니까. 충분히 아, A번 딱 올 수 있어. A번이 생각보다 멀리 있네. 괜찮아.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19, 8. 지금 아 너무 빠른가? 아 너무 빠르다. 아 너무 빨랐다. 아! 아 오히려 빠르게 떨어뜨렸어. 아 어렵다. 와 이거 뽑으신 분 대단하다. 그치? 해코수 우리도 하나라도 뽑자. 하나 이런 거 박스 있는 거 뽑을 수 있어. 아니야. 아, 그런 거 좀 그렇죠? 열쇠 노리겠습니다. 열쇠 저는 4번 열쇠 한번 해봐야겠다. 4번? 아 그래 여기는 많이 안 도니까 좀 내리면 아, 아 못 잡았다. 걸렸어. 나도 이거 끝나고 한판 해볼까? 한번 해봐. 아, 아니야. 저거만 권이가 해. 아, 알았어. 나도 또 다시 적응해야 되니까. 자, 다시 4번 올 때 딱 내리겠습니다. 4번 온다. 옵니다. 자, 썸네일. 가자, 4번. 이야. 너... 뭐야. 썸네일 뭐 나 안 나온 거. 얘 그냥 멀리서라도 잡아.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냥 꼭 잡아. 꼭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겁나 어려워 이거. 아, 나도 해볼래. 만 원만. 어 한번 해봐. 만 원만. 자 마지막 만 원만 해봅시다. 네 제가 해볼래요. 저는 그냥 잡아보게요. 알았어. 자 도현이 차례. 시계 순정해. 뭐 잡는 거야? 시계? 아 시계 싫어. 시계. 아 시계. 아, 시계 좀 싫은데. 열쇠가 다 너무 어려운 위치로 가. 어 조금 뭉쳐버렸어. 아 이게 어느 순간에 내려야 될까? 저 가운데 쪽에서 가운데 뒤쪽 가운데 쪽에서. 여기? 어. 아 너무 빨리. 아. 너무 느리다 이거. 또 다시 한번 더 시계 하겠다. 권이가 움직이라고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자 한번 잘 잡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도윤이가 또 해볼 수 있죠. 온다. 자 온다. 기계가 약 올려요. 그 야호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접지도 못했는데. 언제? 몰라 한 4분의 1 조금 더 갔을 때? 지금? 뭐 한 이쯤? 이쯤 하면 되지 않나? 너무 빠른가? 아 저거 이상한 거 잡힌다! 너무 빠르네. 오! 도현이 득템 가나요? 안돼! 해코스 도현이! 아 나오긴 하네. 어 에이? 나오긴 하네. 이상한 거 하나 모았다. 이상한 거 하나 득템 성공. 4분의 2보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가야 되네. 어 그러니까 알겠어. 이렇게 이제 감각을 익혀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꽉 잡으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한 이쯤 꺽! 그렇죠. 어 잠시만 둘 중에 하나만. 오. 아 두 개가 너무 붙었어. 뭐야, 아 그러니까. 야이. 두 개 너무 붙었다. 열쇠들이 다 붙어버렸네. 좋다.
타이밍 좋다. 어! 잡나? 오! 잡긴 잡았는데 너무 안 들려. 가라! 아, 돼! 기아만 서 있어. 한번 더 있어. 내가 안 돼! 지키만 안 들렸으면. 아, 너무 아깝네요. 아, 가버렸습니다. 아, 여기서 끝인 것 같은데요. 핫! 아, 너무 느렸다. 아니야, 아니야. 뭐 잡는 건데? 3번 아니야? 맞아. 그니까. 아,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아, 뽑아주세요. 아, 별로 아니잖아요. 어, 두 개가 있어. 어, 두 개가 있다고요? 바람 뽑았는데. 두 개까지는 뭐야지. 누가? 아, 그거 뽑으셨나봐요.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이거 뽑은 거. 어, 교훈이가 뽑은 게 이거죠? 코골이 방지기라. 아이, 뭐야. 일단 뭐 오늘은 이런 자파 상품 하나 저희가 그래도 멸망 아니게 가져갑니다. 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